저 춘천 출신의 김진태 의원입니다. 우리 후보자님, 그 윤우진 사건에 이남석 변호사를 정말 소개해 준 사실이 없어요? 저는 변호사를 아까부터 선임시켜 준 사실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윤우진한테다 소개를 시켜 준 일이 없냐고요? 그렇습니다. 소개해 준 일이 없다? 거기 뭐 윤대진 검사 부하였는데 제가 뭐 굳이 소개시켜 줄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. 저거 한번 틀어보겠습니다. 혹시 이남석 변호사를 윤우진 씨한테 소개를 시켜주셨나요? 소개를 시켜줬죠. 왜냐면 내가 얘기해줄게. 네네. 어떻게 됐냐면. 네네. 말한 바 있습니다. 아니, 윤우진 씨가. 윤우진 씨가, 예, 예. 저쪽 어디 무슨 병원에 한 이틀인가 3일인가 입원을 해 있었다고. 예, 예, 예. 나 갔더니, 얘들이 자질을 노린다, 이렇게 얘기하더라고. 아무튼 그 조만간에 경찰에 한번 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. 그래서 내가 그럼 진작에 얘기를 하지. 응? 그러면은 변호사가 일단 필요할 테니까. 네. 응? 그러고 그러면서 또 무슨 경찰 수사가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막 하더라고. 네. 어? 네. 근데 이제 아마 그게 내가 무슨 그 사건을 지휘하는 검찰 이제 부서에다가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하고 기대하는 얘기인지 어떤지 내가 모르겠는데. 네. 응? 그거는 이거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렇죠. 응? 이게 내가 분위기를 딱 보니까 아 이게 대진이가 이철규 집어넣었다고 얘들이 지금 총을 지금 걸은 거구나 하고 생각이 딱 스치더라고 내가. 네네. 어? 그래가지고 일단 이 사람한테 변호사가 일단 필요하겠다. 어? 그리고 지금부터는 내가 이 양반하고 무슨 사건 갖고 상담을 하면 내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? 내가 그 우리 중수부 연구하다 막 나간 이남석이 보고 어? 일단 네가 지금 대진이한테는 얘기하지 말고 어? 대진이 한참 일하니까, 얘 또 형 문제 가지고, 괜히 머리 쓰면 안 되니까, 니가 그러면은, 윤우진 사장 한번 만나봐라.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. 만나, 자초 좀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, 어? 변호사로서 니가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좀 해봐라. 어? 그렇게 이제, 부탁을 하고, 니가 만약에 선임을 할 수 있으면 선임을 해서 니가 좀 도와드리든가, 예예. 어? 이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. 네, 어? 그렇죠. 이남석이 보고 이제 하라고 하고,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또, 이남석이 그냥 전화하면 안 받을 거 아니야. 예, 예. 어? 어디, 반대 걸려오면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. 예. 어? 그러니까 내가 이남석한테 문자를 넣어주라 그랬다고. 예. 어? 예. 윤석열 부장이 얘기한 이남석입니다. 이렇게 문자를 넣어서 하면 너한테 전화가 올 거다. 예. 그러면 만나서 한번 얘기를 들어봐라. 자, 후보자, 어떻게 지금 저 본 거 어때요? 본인 목소리 맞죠? 맞습니다. 저기는 소개를 해줬다 다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아마 저 기자나 또는 저 기자 말고도 여러 기자들이 전화가 이제 왔는데 소개했다는 문자가 이제 있다라고 하니까 제가 아마 저렇게 말을 하기는 한 모양입니다. 그러나 제 그 말씀은 그냥 사람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변호사를 저희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는 변호사를 선임시켜준 거지 않습니까? 근데 저거는 지금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까? 알았어요. 네. 선임되진 않았지만 네. 저기 뭐 너 가봐라 소개해줬다 너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갑자기 뭐 이러면 안 되니까 너가 문자 보내라 이런 거는 다 코치를 해줬잖아. 그렇죠. 근데 왜 오늘 하루 종일 도대체 부인을 한 거예요? 저렇게 다 일상이 드러나는데 아니 변호사 소개라는 게 제가 변호사를 정해주는 거를 변호사 소개라고 하지 않습니까? 어?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? 예. 그러고 저 지금 그 소개해줬다는 문자나 이런 전제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? 저도 저 상황이 지금 몇 달 지난 상황에서 기자들이 변호사 소개해줬다는 문자가 있다고 하니까 예. 말씀드린 거 아니겠어요? 예. 자, 존경하는